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Compensating Surplus 부상잉여죠. 부상잉여를 어떻게 추정하는가, 그 부상잉여의 추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직관적인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혹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좀 수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를 나중에 가미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개방형 설문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우리 제가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방형 설문은 뭐냐면요. Q0에서 Q1으로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집으로 의사가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겁니다. 요, 그 히스토그램 옆에 보면은 엑셀 화면 위부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 A 컬럼에는 그 설문 응답자들의 아이디가 쭉 있고요. B 컬럼에는 응답자들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자는 1.038원, 뭐 단위가 1000원일 수도 있고요. 뭐만 원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응답자는 0, 세 번째 응답자는 0.893원, 이렇게 이제 응답을 쭉 했단 말이죠. 요거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거 그냥 평균 내면 안 되느냐? 뭐, 어차피 응답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평균 내면 안 되느냐?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0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에게 마이너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마이너스라는 응답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히스토그램 중에서 0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10.4%인데, 이 10.4%는 사실은 0이 아니고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 그러니까 모수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려한 파라메트릭 모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편의상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에는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엡실론 제곱이 이제 정규분포 모수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이런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중에서 음의 값을 가진 사람들은 0이라고 응답을 한 거고 양의 값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그대로 응답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추정 모형 정규분포고 그 사람들의 응답은 이렇게 0이라는 값에서 센서되어 있는 그런 응답이다라는 이두 개의 라인으로 형성되는 모형으로부터 우리는 그 뮤 값과 시그마 엡실론 값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뮤를 추정을 하게 되면 그 뮤가 뭘 의미하냐면 개별 가구 또는 개인의 평균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총 사람 숫자를 다 곱하면 n 곱하기 뮤가 되죠. n 곱하기 뮤를 하면 그것이 사회 전체의 총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그냥 그 프로세스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1.3, 분산 1.0.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쭉 뽑아요. 쭉 뽑아가지고, 그럼 이제 요 밑에 0 밑으로 이렇게 그 파트가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0이라고 응답할 거니까, 요 곡선 밑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 이제 0에서 삐죽 튀어나온 포인트 매스를 갖는 그런 히스토그램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이 평균과 분산을 바꿉니다. 평균이 0.9, 분산이 0.8 이렇게 바꾸면은 바꿔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포인트 매스를 갖는 이런 히스토그램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히스토그램들이 이제 이론적인 히스토그램이 되는 거죠. 이 이론적 히스토그램을 실제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파란색이 실제고요, 녹색이 이론적 히스토그램입니다. 두 개가 잘 맞느냐 비교를 하는 거죠. 이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평균 1.3, 분산 1.0이 실제
더 잘 맞죠. 평균 0.9, 분산 0.8보다. 이런 식으로 평균과 분산을 계속 바꿔가면서 실제하고 가장 잘 맞는 평균값과 분산값을 찾아내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수행하는 방법,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최후 추정이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그리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최후 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 최후 추정을 할 때는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추정하는 건 아니고, 우도 함수 값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식으로 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앞에 내용이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사실은 틀린 내용인데 그냥 그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한 잘못된 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어놨습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이 추정 기법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또 따로 배워서 되고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는 현재는 이 오픈 엔디드 퀘션을 많이 안 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픈 엔디드 퀘션 안 하고 바운디드 퀘션 합니다. 바운디드 퀘션 중에서 이제 좀 더 간단한 게 싱글 바운디드 퀘션이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설문조사에서 봤던 건 이제 더블 바운디드 퀘션이 됩니다. 싱글 바운디드 또는 이 경우에는 또 뭐 1.5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글 바운디드 퀘션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갔습니다. 이 상태 변화에 대해 이제 어떤 제시금액을 보여주면서 이 제시금액만큼을 낼 용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Yes라고 대답을 하면 Yes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의 compensating surplus는 이 제시금액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고항 크거나 같더라는데 1번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노라고 대답을 하면 이런 이상 낼 용의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이런 이상 낼 용의가 있다면 그 질문에 그 추가적인 질문에 에이스라고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는 0원보다는 크고 B원보다는 작은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 카테고리에 1번 값을 주고 나머지는 0을 주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원 이상 낼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면 한 푼도 낼 의향이 없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0 또는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컬럼 0 또는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기록하는 그 컬럼에 1번 값을 주고 나머지는 다 0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옆에서 앞에서 보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 옆에 패널이죠. 옆에 패널에 보시는 엑셀과 같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이제 P 설문조사원들의 아이디가 쭉 나오고요. B는 제시된 금액입니다. 이 제시 금액에 1번 아이디는 처음 금액에는 NO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 한 푼이라도 내겠습니까? 라는 데는 YES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2번은 주어진 제시 금액에 YES라고 대답을 했고요. 내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제시 금액별로 세 가지 전혀 안 내겠다, 내긴 할 때 제시 금액만큼은 아니다, 또는 제시 금액은 내겠다라고 응답하는 이 세 가지 응답이 있을 거고 이 세 가지 응답에 제시 금액의 금액별 세 가지 응답에 빈도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빈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는 주어진 제시 금액에 대해 어떤 제시 금액이 주어졌을 때 난 한 푼도 안 내겠다라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주황색 그래프군요. 주황색 그래프는 0원과 제시금액 사이다라는 응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색 그래프는 제시금액보다 많다라는 응답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와 똑같습니다.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서 모델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맞는 평균값들을 평균과 분산 값을 찾는 거죠. 이중경계형도 뭐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중경계형은 이제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지식 규모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노 또는 예스로 응답을 할 겁니다. 예스라고 응답한 사람은 두 번째 제시 금액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제시 금액은 첫 번째 제시 금액보다 크죠. 여기에 대해서 노 또는 예스로 응답을 합니다. 만약 두 번째에도 예스를 한 사람은 둘 중에 B1과 B2 중에서 큰 값, 그걸 BU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크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자, 두 번째 제시 금액에서 NO라고 한 사람은 B1과 B2 중에서 B2 사이, 즉 작은 값과 큰값 사이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제시 금액에 NO라고 응답한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제시 금액을 그첫 번째 제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시를 하고 여기에 다시 Yes, No를 물어보죠. 두 번째에 대해서 예스를 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둘 중에서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 사람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값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컬럼에 1번 이렇게 틱 마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두 번째에 대해서도 노라고 응답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상 낼 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응답하면 이 사람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는 영원보다 크고 작은 금액보단 작은, 그렇죠? 작은 제시 금액보단 작은 상황이 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에도 NO라고 응답한 사람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의미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더블 바운디드 퀘스천을 하게 되면 총 4가지의 응답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이제 이 빈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모델에서 그 빈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비교를 해서 가장 잘 맞는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추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실제로는 좀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고요. 실제 추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No Protest Respons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otest Responses는 저항응답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건 다음 강좌에 그 토픽이 됩니다. 일단 저항응답이라는 게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모델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Compensating Surplus가 어떤 소비자들의 특성과 그 교란항의 함수, 그 합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교란항의 분포는 우리가 정규분포를 가정하거나 뭐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하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시 금액이 제시가 되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 주어진 제시 금액에 따라서 나는 전혀 안 내겠다. 뭐 0과 제시 금액 중에 낮은 걸로 내겠다. 이렇게 이제 각각 케이스별로 응답을 하죠. 그래서 그 응답된 값들과 제시 금액과 사람들의 특성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확률을 바탕으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알아내고요. 베타, 델타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들을 추정을 하고 나서 그걸 이용하면은 주어진 x 이렇게 이제 어떤 뭐 특성 변수죠. 이 특성 변수 x를 가진 가구의 평균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를 또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평균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를 다 평균을 내면은 사회 전체의 평균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총 가족 수를 다 곱하면 뭐 사회 전체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추정 값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이용을 하면 해당 프로젝트 상태 변화 0에서 1로의 상태 변화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불 의사 금액 값이 추정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잠깐 언급했었던 요 프로테스트 리스판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트 리스판스는 뭐냐면 여기 0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같이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0이 있습니다. 안 내겠다. 그렇죠? 여기도 안 내겠다가 있고 여기도 안 내겠다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안 내겠다가 있습니다.
이 안내겠다가 어떤 안내겠다 어떤 영어는 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0원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영어는 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0원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프로테스트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프로테스트 리스판스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